바디스캔 노분 명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디스캔 명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디스캔 명상은 몸과 마음에 대한 인식과 조절을 돕는 명상입니다. 이제부터 5분 동안 바디스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바디스캔 명상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낄 때 몸의 감각과 숨을 깊게 들이쉬며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디스캔 명상은 몸의 감각과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마음을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디스캔 명상을 시작할 때는 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살짝 눕거나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등을 곧게 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몸의 부위별로 순서대로 감각을 느끼면서 명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부위를 하나씩 관찰합니다. 머리카락, 얼굴, 목, 어깨, 팔, 손, 가슴, 등, 엉덩이, 다리, 발 순서대로 감각을 느껴봅니다.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따뜻함, 차가움, 무게감, 경직감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몸의 부위를 하나씩 관찰하면서 이러한 감각들을 느끼고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이제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5분 동안 바디스캔 명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발을 집중해 봅시다. 발끝에서부터 발목, 발등, 발바닥, 발가락까지 차례로 생각해 보세요. 발의 감각을 느끼며 발의 피로와 긴장을 느껴보세요.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까지 집중해 봅시다. 발목, 종아리, 무릎을 생각해 보며 각 부분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제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생각해 봅시다. 허벅지와 엉덩이를 느끼며 각 부분의 긴장과 피로를 느껴보세요. 이어서 복부와 허리를 생각해 봅시다. 복부와 허리를 느끼며 각 부분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제는 가슴과 등을 생각해 봅시다. 가슴과 등의 감각을 느끼며 각 부분의 긴장과 피로를 느껴보세요. 이제는 팔과 손을 생각해 봅시다. 어깨, 상팔근,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차례로 생각해 보며 각 부분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어서 목과 머리를 생각해 봅시다. 목과 머리를 느끼며 각 부분의 긴장과 피로를 느껴보세요.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제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집중시켜 각 부분의 감각을 느끼는 동안 마음이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보세요. 그저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몸 안쪽으로 흐르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몸에서 흘러나오는 열기와 기운을 느껴보세요. 이제는 마음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러나 감정과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마음의 파동을 관찰하며 마음의 조용함과 안정감을 찾아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몸의 감각과 마음의 감정을 관찰하며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그저 지금의 순간을 즐기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 보세요. 이제 5분이 다 됐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몸과 마음을 여전히 편안하게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디스캔 명상은 실제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바디스캔 명상은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5분 정도만 명상을 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스캔 명상은 지속적으로 해보면 더욱 효과적이므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